작년에 우리 집에 왔나요? 재작년. 재작년에 오셨나요? 재작년에 오시고 오늘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무료점 사러 오신 건가요? 점을 보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당첨이 되신 건가요? 네, 동생이 당첨돼 갖고 이제 저보고 같이 가자는데 동생은 못 오고 저만 온 거죠. 그래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재작년에 왔을 때 다 손님을 어떻게 기억을 해? 못해요? 근데 나도 다시 점을 봐야 돼요. 그래야 기억나겠죠. 내가 분명히 이 말은 한 거 같아요. 집에 상당할 일이 생겼을 것이다. 10월 달에. 그쵸. 내가 그랬어요? 복립을 거라고 그랬다고. 10월 달에 공립, 복립을 거라고. 상복 입을 것이다. 동생한테 그래갖고. 근데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그때. 그쵸? 네. 근데 그때 내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이런 말을 그때는 꼭 이런 말 해요. 10월 달에 공 입을 것이다. 그럴 때는 한번 막아서 가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냥 그 말을 귀담고 귀담았으면 좋으려만 그냥 곡 입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갔겠죠. 일명 무당 말을 무시했겠죠. 그쵸? 점을 보러 오셨는데 무당이 그런 공수를 내렸으니까 아직 곡을 안 입었으니까 상복을 안 입었으니까 그 말을 무시했겠지. 그치? 그치? 대답을 하셔야지. 말하지요. 그때 신랑이 아프니까 걔네 신랑이 아 죽을래나 보다 이렇게 병원에 있었으니까 죽을래나 보다 지 신랑이 죽을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은 했대요. 그러면 내가 한번 풀어달라 그럴 때 풀어주고 동생. 가지 왜 그냥 갔을까? 동생 왜 그런 말 하냐면 지금 나 1년 반 만에 찾아왔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내가 공립을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으면 공립을 수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야 되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들어와. 긴급만 말해봐. 1년 반 사이에 여섯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요? 다섯 사람. 다섯 사람. 근데 갈 사람은 간 거에 마땅해요. 근데 안 갈 사람까지 간 거예요. 응? 엄마, 여기까지 노트북 찍으려고 왔을 때는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되고 네. 나 역시 점을 잘 봐줘야 돼요. 네, 네. 그쵸?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냥 그 다섯 분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네. 근데 가지 그러니까 젊어서 가지 말아야 될 분까지 지금 들어온다고. 네. 그분이 누구예요? 그 50살 됐고 53살 됐고 하나는 말띠니까 56 됐나? 57 됐고 이제 그 제부는 워낙 아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갈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 한 번 나이 드신 분 엄마는 88. 네, 작년에 돌아가셨고. 근데 엄마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88 정도 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네. 그렇지는 못하고, 이 아랫배가 미치게 아파요. 자궁암. 자궁암? 그래도 엄마가 오래 앓게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쵸? 네. 그냥 늦게 발견해서, 그냥 늦게 나이 드셔서 가신 걸로 느껴져요. 네. 그쵸? 그래서 엄마는 크게, 상심이 없는데 집안에서 젊은 분들이 자꾸 죽어 나가니까 엄마가 지금 겁먹어서 나한테 점 보러 오신 거지. 네. 그치? 네. 그러면 왜 죽어 나가는지를 엄마가 지금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치? 다른 집 같으면 뭐 산소를 건드려서 집안에 사람이 죽어 나간다든지 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 못 베어서 죽어 나간다든지 어느 분의 온이 쌓여서 죽어 나간다든지 그러는데 엄마 여기서 대답 잘 듣고 말 잘해야 돼. 지금 엄마가 또 겁먹었어. 네, 맞아요. 엄마도 겁먹었어. 이제 내 차례일까? 네. 그치? 근데 희한하게, 진짜 희한해. 내가 이걸 뭐, 우리 편집이 없으니까 쪽팔릴 수도 있고, 내가 마치면 또 나는 또 탑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엄마 연세가 되게 지금 많게 보여. 네. 근데 엄마는 자식이 안 보여. 네, 없어요. 그치? 네. 자식 없어? 네. 자식 안 낳고 뭐 있어? 안 낳는데 잘못된 거지. 아유. 지금은 없지? 어쨌든 네. 없어. 네. 근데 이 와중에 자식이 낀 게 없어. 네. 내 자식은 나보다 훨씬 먼저 갔으니까. 네. 그쵸? 미안해. 아픈 상처 건드려서. 내가 괜히 말했네. 아 진짜 또. 괜찮아요. 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해놓고 그 말을 뭐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지 않을 걸 엄마가 어딨어. 오셔도 돼요, 엄마. 응.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 크게 울어도 돼요. 크게 울어도. 근데 이 집안에 네. 엄마네 지금 친정자로 사람이 다 죽어나가게 보여. 네. 시댁이 아니라 네. 긴급한 대답하셔. 네. 그치? 내 할머니 때부터 그러니까 조상 되도록 물려받는 집이라 그래야 될까? 집이요. 집. 이 집 누가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가 아프니까 지가 같이 살다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아들이 엄마, 하나 있었거든. 엄마 아들이? 큰아들이 죽고 어. 작은 아들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랑 살았거든요. 마누라는 따로 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엄마랑 같이 살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마를 아, 나 뒷바라지. 나 녹 탄다. 나 어떻게 나 녹 타. 조상 탄다고. 조상 탄다고. 조상 탄다고. 할머니가 할머니 보신 적 있어요? 예, 네, 있죠. 할머니 키 조그만했죠. 키 조그만하고 이쁘장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마르셨죠. 네. 마르셨죠. 그 집 앞에 이만한 네모나게 되게 생긴 무물 있었죠. 집 있는데. 조그맣게 낳게. 우물은 없었고. 물, 물. 응, 개울. 그러니까 개울, 물. 응. 그러니까 네모나게 생긴 물 있고. 그러니까 개울 있고, 개울 옆으로 동네에 무물 있고, 엄마 집 앞에서 약간 언덕배기 집에. 개울, 수돗물 같은 거. 그치? 응. 그치? 그게 엄마, 약간 언덕배기 집이 엄마네. 그 할머니가 살던 집이지. 완전히 언덕배기는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 약간 까풀이다 그래야 되지. 그게 엄마네 집이지. 그 할머니가 살던 집이지. 도로변에. 그러니까 도로변에 약간 언덕배기 집.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예. 도로변이라도 약간 이쪽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앞에가 그 엄마네 집이지. 응? 내가 할머니 말 그대로 전할게. 네. 고생고생해서 할머니가 네. 고생고생해서 못 먹고 안 입고 안 입고 못, 응? 안 입고 한 채 마련한 집. 한번 물어봅시다. 네. 할아버지를 빨리 여의셨다 그러시는데 네네. 할머니가 네네. 거기에서 할머니가 피땀 흘리시면서 네. 자식 가르치는 곳이 거기 자리래. 네, 할머니 맞아요. 자리래. 맞아요. 할머니가 자리래. 그 자리가. 네. 내 영감 일찍 여였다. 내 영감 일찍 여이고 총고생 만고생 다 해서 나 거기서 살았다. 네. 응? 자식의 할머니가 여섯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할머니가 한... 잘은 몰라도 한 일곱, 여덟 명 됐었던 아니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잃었다 그래요. 잃었다 그러신다고요. 여섯 네. 명까지 들어와요. 네. 잃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곱 명이면 한 두 명을, 여덟 명이면 두 명을 잃었고 잃었다 그래. 자식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이 말을 하냐면 큰 자식을 할머니가 그렇게 이뻐하셨나? 자기 아들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징용 갔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좀 들어봐. 큰 자식을 내가 두 명 잃었다고 말했잖아. 큰 자식을 너무너무 이뻐했는데 아까 두 자식을 잃었다 그랬잖아. 두 자식을 잃었는데 그 집에서 두 명의 자식을 기다렸는데 두 명의 자식이 돌아오지를 못했대. 네네네. 큰아버지가 징용 가서 안 그치? 그러니까 그게 할머니 한이었던 거야. 뭔지 알지? 그래서 할머니가 죽어도 죽었으라도 할머니가 너기 떠야 되는데 내 아들 기다리느라고 당신 할머니가 그것을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자리야, 거기가.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두 명의 자식을 먼저 잃어서 내 자식이 언제 오나? 사는 인생이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고 할머니가 그래. 응? 너네들도 살아봐서 알지 않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 해본 일이 없대요. 네, 엄청 고생. 밭일부터 시작해서, 네. 논일부터 시작해서 머리에다 강줄을 이고 다니면서 뭘 파셨는지 그러면서 자식 키웠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식 키웠대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자식들한테 호강호시 받아본 자식은 없대요. 그래, 그래요. 응? 그리고 어떻게 된 집안인지 똑똑히 잘 들으세요. 네. 어떻게 된 집안인지 어떤 아들한테 이렇게 할머니가 맞았어. 맞았다고요? 예.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어려서 잘 모르고 술 한 잔 먹으면 술 한 잔 먹으면 술 안 먹을 때는 천하에도 없이 착한 아들 셋째가 누구예요? 응? 큰아버지들이 하도 많이 돌아가셔서 모르고 제가 살아있을 때는 큰아버지하고 할머니 말만 전해줄게 일단은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셋째한테
내가 많이 맞았노라. 마음을 맞았는지, 돈 쪽으로 못 해줘서 맞았는지. 거기서 한 사인을 할머니. 나는 자식들한테 두드려 맞은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한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있으면 나오라 그래라. 그 큰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깡패였지, 그치? 그러니까 안 아픈 자식 있으면 나오라 그래라고 열 손가락 깨면서 셋째가 돈 안 넣는다고 그렇게 가슴에다 못을 치면서 그리고 마음만 맞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맞았답니다. 아,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 안 봤을 때 진짜 맞았답니다. 그 자리가 당신 할머니가 마련한 집, 그게 맞죠? 고생 하나 해서 내 식구들 따뜻하게 밥에서 거기서 먹을라. 그게 할머니한테는 하늘보다 좋았고 땅보다 좋았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이 좋은 집이었대. 근데 그 집 왜 팔아먹었냐 할머니가 울어. 울어. 그거 엄청 지키려고 그랬는데. 왜 팔아먹었어? 이것들아. 할머니가 몸을 들쑤서 떨어. 내가 너네들한테 돈을 달라 그랬냐? 아니면 먹을 걸 달라 그랬냐? 나 죽을 때까지. 내가 벌써 내가 먹고 살았다. 너네들이 나 거둔 거 아니었지 않냐? 너네들이 나 옷 사 입히고 밥 먹여준 거 아니었지 않냐? 맞아요. 너네들한테 돈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었지 않냐? 맞아요. 근데 내 아들을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내 아들들을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내 집 팔면 나 어디로 가냐? 아가 그래놓고 왜 우리 집에 사람이 죽어나간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데리고 갔다! 내가 하나같이 다. 내가 그지? 내 죽었어도 누구한테 안 나눠줬다. 그거 지키라고 했다. 맞아요. 알고 있냐? 맞아요. 그 집 지키라고 그랬다. 엄청 애착 갖고. 그 집 알아. 내 보물이라면 그 집 하나였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들은 자식들이 보물이라는데 나한테는 그게 보물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도 데리고 가고 내 며느리도 데리고 가고 내 사위도 데리고 가고 내 딸도 데리고 갔다. 내가 틀렸냐? 그러니까 손주들을 다 데리고 가신 거네요. 나한테는 원망하지 마라. 나한테는 그 집 팔지 말라. 나 그렇게 말해놓고 갔다. 예, 그치? 안타까라고 그러시면서. 나 그 집 팔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유서 아닌 유서 남겨놓고 갔다. 근데 2년 전이 됐을까? 그 집 누가 팔았냐? 1년 전이 됐을까? 그 집 누가 팔았냐? 1년 전에 팔았어요. 그 집 누가 팔았냐? 그 며느리, 손주 며느리가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또 데리고 갔다. 네, 그래서 또 데리고 갔다. 그러셨구나. 너도 데리고 가리? 응? 아니요. 응? 너도 데리고 가리? 저 아직 할 일이 있는데. 몰라서 여기 찾아왔느냐? 아니면 1년 반 전에 무당이 하는 말이 생각나서 여기 찾아왔느냐? 말해라! 살려달라고 왔냐, 무당한테? 맞아요. 무당한테 이 무당이 글 맞췄으니 이 무당한테 우리 집에 더 이상 곡소리 안 나게 해달라고 왔냐? 너네들은 그 집 팔고 좋았더냐? 저희는 안 팔라고 제가 엄청 애를 썼는데
너네들은 좋았더냐? 그리고 너라도 사지. 아들이 뭐 손주가 막무가내인데 자기 앞으로 해놓겠다 그래서 내가 못 팔게 공동명의로 한다래도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왜 집 못 팔게 공동명의로 했냐고 막 나한테 눈을 부릅뜨고 막 욕을 했어요. 할머니가요 저한테 순간 올라탔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 집을 진짜 고생고생해서 산 집이시래요. 지키셨죠. 예. 그러니까 안 팔아먹고 정말로 저도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쵸? 네.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기다렸대요. 먼저 보낸 자식을 언제 올까? 우리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 알면서도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할머니 마음속에 그게 있으셨네요. 아침에 눈 뜨면 내 자식이 엄마하고 오는 것 같고 할머니가 저녁에 눈 감으면 내 자식이 엄마하고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집을 못 팔게 했다 그러셔요. 하도 할머니가 강하셔갖고 아니 자식 기다렸대요. 그런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그 집을 왜 팔고 이렇게 지금 다섯 명이 줄수상이 나게 만듭니까? 할머니 넋 달려주세요. 아니면 줄처상 또 납니다. 큰 할머니 큰 장손 손주가 있는데 좀 아파가고. 네.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나이가 있는 거 있는 애를 데리고 갔지만 이제는 젊은 애를 데리고 간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누가 손 한쪽 이렇게 안 좋아요 지금 손목 쪽으로 표적을 주고 있대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여자인가요 남자? 여자예요. 몰래 방앗간 하는 애가 손이 맨날 이렇게 뭐 무거운 거 들고 그러니까. 그 조심 방앗간 한다 그랬어요? 네. 지금 난 몰라요. 네. 지금 방앗간 하신다 그랬죠? 네. 지금 이 팔을 갖다가 이 기계에 빨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아. 이 손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손뿌리 틀어버린대요. 이게 할머니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할머니 말씀이에요. 너도 내가 손을 쳐주랴. 너 목숨 안 갖고 간 대신에 내가 손을 가져갈까? 할머니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한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이 무당한 거. 네. 엄마 크게 말해요. 네네. 네. 이 집 할머니가 지키라고 네. 이혼으로 남겼대요. 네. 그렇죠? 네. 이혼으로 남겼는데 이 집을 지키지는 못했대. 팔아먹었대. 1년 사이나 1년 반 사이에. 그리고 자식들 다 지금 모조리 생떼 같은 죽음 다 당하고 있어. 맞잖아. 네. 그치? 네. 엄마는 왜? 어?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얘 죽어야 되는지, 엄마는 지금 이유를 알고, 모르고 온 거야. 이유를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 그치? 네. 근데 이건 맞지? 집 파는 건 맞아요. 응? 그러니까 할머니 이혼도 맞지? 네. 그치? 앞에 조그마한 우물가에 수도까지, 수도 있는 것도 맞고, 물 있는 것도, 어? 옛날엔 그게 네모나였대. 네모난 물이었대. 뒤늦게, 엄마가 몰라서 그런지, 뒤늦게 그렇게, 적혔는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엄청 그러고 부지런하고 깔끔하시면 어때? 네. 꼼꼼하시고 이 할머니 맞지? 자기 육신이 허리가 꼬부를 질 때까지 일하셨대. 네. 그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땅에 닿고 허리가 위에 하늘을 쳐다볼 만큼의 일을 했대.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어? 그리고 아까 말했지 감옥에 간 아들한테 정말 안 봤을 때 맞았대요. 알아요? 어떻게 그런 개망내 개자식이 있어요? 어떻게 애미를 때리는 자식이 있고 어떻게 애미한테 폭을 나는 자식이 있어요? 모르겠네요. 저는 어렸으니까. 할머니 말씀이에요. 네. 감싸줄라 했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나니. 감싸줄라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 그 집에서 내 혼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내 혼이 우리 새끼들하고 살려고 내가 그 집을 지킨 거지. 그 집이 그 금이 호의호강하려고 그 집을 지켰던 건 아니래. 그렇죠. 뭐 시골 땅이 뭐 가격도 내 식구들 내 자식 기다렸대. 거기에서 보지 못한 내 자식 종이 한 장만 온 내 자식 보려고 그 집 지키라고 그랬대. 그러셨구나. 이제 답 찾았으니까 됐지. 그치?
그 집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미 나무 손으로 넘어갔어. 그 집 제가 안 팔으려고 엄청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뭐 진짜 할머니 내 사람이 아니라 당신 할머니의 사람 장독대 대놓고 내 자식 돌아오라고 빌었던 할머니 물가 앞에다 두고 내 자식 좀 살아 돌아오게 빌었던 네, 네. 할머니라고 그러시고 할머니에서 할머니 우리 자식 좀 그냥 우리 자식 잘못해서 그냥 다른 그냥 돌아온다고 그냥 그렇게 좀 해달라고 빌었던 할머니 산 뒤에 보면 산이 있었대 그 산을 네네, 보면서 네네. 우리 자식 또 산신 할아버지 우리 자식 좀 살려서 내 자식 좀 보게 해달라고 그 집에서 그렇게 빌던 할머니 네, 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셨어요 이렇게 빌고 있어 지금도 어떻게 초하루 보름으로 맨날 그 절에 시주회로 가고 하셨어요 그것도 있지만 집에서도 그렇게 빌었다 그러셔요. 예, 뭐 집에서도 장독대 같은데 이렇게 하늘 보면 하늘로도 부르고 물을 보면 물을 부르고 엄청 빌었고. 그래 저기 자식을 위해서 몰라요. 꿀하세요. 할머니 풀어주세요. 사는 길입니다. 내가 노트북 때리면서 찍으면서 구타란 말 안 하는 무당 아닙니다. 네. 그쵸? 근데 내가 오늘 100%를 맞췄을 거예요. 아닙니까? 인생 사는 것을 다 어떻게 한꺼번에 20분 만에 다 마치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오늘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오늘 왜 식구들을 주고 가는지 왜 할머니의 유언 그리고는 나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엄마 좀 타달라 그러지. 자기 동생 죽었으니까 좀 타달라 그러지. 아 2주밖에 안 된 딸 좀 타달라 그러지. 타지. 안 타는 거 내가 어떻게 싫어. 그러면 저 못발이 무당이 되고 또 타서 말하면 왜 우리 시어머니 나한테 못했는데 왜 또 싫어서 나한테 이야기냐고 또 그렇게 뭐라 그러고 나도 이렇게 안 싫고 싶은데 타버린데 어떡해 타줘서 고맙기는 고맙지 그러나 그 할머니 너무나도 서럽게 가셨어 응? 저는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는 못 봐갖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가서 제가 자기 돌아가시면은 안탁을 해라고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집 꼭 지키라고 했다 했죠. 그래도 그러다 가 듣고 와서 고마워요. 연분홍 치마가 휘날리는 할머니 한이에요. 자식 기다리면서 부르는 할머니 한.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네요. 어려서 몰랐지만 커서는 알았지 않냐 그러네. 커서는 알았지 않냐. 응?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알은 거죠. 말하자면은. 지키란 소리는 알았답니다. 그렇죠?